자, 저기 가고. 선생님, 뭐 이야기하는데 왜?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이 조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국가를 부를 때는 시큰둥하던 애들이 교과를 부를 때 되면 목소리가 막 커진다. 왜 그러지 않아? 뭐 학교를 사랑해서 그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애국가는 조회를 시작할 때 하는 거고 어? 교과는 조회 끝날 때 부르는 거야. 다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와 그러는. 선생님이 그 좀 전에 옆반에서 수업 시간에 성교육을 하고 왔는데 아 우리 반에도 곧 할 거다 그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자 난자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반에 실제로 이름이 김정자가 있었는 거야. 그리고 또 박난자도 있고. 근데 애들이 더 뒤집어지게 웃는 게 뭐냐면 그 반 반장 이름이 최수정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에는 정자 난자 수정이 다 있는 거야. 성교육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알겠죠? 근데 예방접종 한다 그러면은 꼭 주사 맞기 싫어서 별의별 잔머리 다 굴린 애들 있잖아. 아침부터 막 운동장 도망 다니더라고. 선생님 진 다 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자기 맞을 차례 되면은 줄 계속 바꿔서면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어? 그래가지고 딱 걸리면은 자기 손으로 팔뚝을 꼬집어가지고 빨갛게 해놓고 주사 맞았다고 빡빡 우기고 어떤 애는 아주 점잖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라 제 몸에 절대로 상처가 나선 안 됩니다. 극하다 선생님한테 걸려가 얻어 터지고 더 큰 상처를 남긴 애들도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예방접종이니까 전부 다 참여하도록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학창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상담을 해주실 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다. 박수 많이 차려요. 강재현 선생님 박수!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애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보시다시피 네. 애들이 잘 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참 많은데 잘 씻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야죠. 혹시 선생님한테 건강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손들어서 질문을 하더라. 저 뒤에 학생이 그 뒤에는 고민이 많을 것 같네 선생님 보기에도. 자 그동안 쌓인 고민을 마음 놓고 털어놓도록. 칼로리 계산 말하는 건데요.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보면은 라면 칼로리도 국물하고 다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면만 먹으면 얼마큼 칼로리가 되나요? 저 그리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치는 박수만으로 얼만큼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 국물만 먹냐 면만 먹느냐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면만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학생 좋은 예. 질문인데 그 열량 계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질문들 건강에 관해서 그런 질문들은 병원에 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대체 뭘 먹고 살까? 사실은 아주 독특한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에 박수를 하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시간에 400칼로리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근데 한 시간 동안 치면은 주위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면은 거의 빠른 걷기나 조금 제자리 뛰기 정도의 열량이니까 꽤 높은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 라면 국물이나 건더기에 대한 질문은 좀 이따가 엑스파일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살이 쪄서 걱정, 안 쪄서 걱정. 여기 또 산동네 사는 사람이 질문을. 예, 저는 좀 이렇게 저는 마른 편인데 좀 힘이 되게 세거든요. 네. 그래 모입니다. 네. 제 동생이 상하체에 되게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힘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 몸에 축복받은 거랑 그 힘 센 거랑 비례가 되는 건지 비례가 안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 친언니 되세요? 친언니는 아니죠? 네, 같은 동네. 그러니까 친언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 몸매를 지금 뭐 뭔가 좀 위해 주는 척하면서 동생 흉 볼 건 다 보는. 그러니까 아는 언니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축복 받은 몸매인데, 근데 힘이 없다. 아주 그 교육 목적에 잘 맞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호리호리해 보여도 근육이 많게 되면 근력 때문에 힘이 좋고요. 반면에 굵어도
그게 다 지방일 경우에는 힘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예. 집안에 저희 누님이 네. 그 종아리가 굵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니까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맨날 맥주병으로 계속 다리를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다리가 조금 가늘어지긴 가늘어졌는데 그게 살이 허벅지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맥주병으로 미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맥주병으로 네. 밀게 되면 나온 근육 있는 데가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붓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알이 더 배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보다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러죠. 체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체중이 빠지게 되면 식사 조절로 체중이 빠지면 다리에 힘이 덜 가기 때문에 중량이 덜 가니까 다리가 자연히 날씬해집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네. 학생들이 유익한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학생들이 또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하나 좀 출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 아주 건강해 보이는 학생 네. 일어나 보세요. 요새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다음 중 유산소 운동이 아닌 것은 1. 걷기 2. 달리기 3. 줄넘기 4. 알까기 자, 4번 맞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덕분에 네.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쌤이 지난번에 장문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서 글을 써내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미인촌 사장 이렇게 적어냈더라. 얘를 이걸 불러서 혼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걔가 개업을 하게 되면 술이라도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냥 넘어갔다. 며칠 전에 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고민 상담 게시판을 개설을 해서 익명으로 고민 있는 친구들 글을 올리라고 했더니 별의별 고민들이 다 올라왔더라. 어떤 학생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저는 고1입니다. 저희 반 친구 중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여자친구 만나고 술도 마시고 담배까지 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답변을 하기 전에 누가 벌써 리플을 달아놨더라. 뭐라고 달아놨냐면 그 아이는 고2가 될 겁니다. 이래놨더라. 자, 오늘은 IQ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평균 IQ를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 이유가 이 높은 교육열 때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사계절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똑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10년 묵은 도라지가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도 훨씬 효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숟가락,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생활 문화 때문에 두뇌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응용력이 뛰어나단 말이야. 핸드폰 안테나로 귀 파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지? 젓가락도 밥 먹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놀 때도 사용하잖아.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천자야 선님 술 쳤다 막걸리 물 태하라 이거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딴 길로 빠지면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거. 그런데 우리가 IQ 나쁜 사람들 를 흔히 동물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새, 닭, 붕어 이런 데 비유를 많이 한다. 그런데 붕어가 IQ가 낮다면 붕어를 놓친 낚시꾼의 IQ는 대체 얼마나 말이오? 어? 그 IQ 낮은 붕어를 놓치다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IQ, 우리 반 학생들은 IQ가 얼마나 되는지 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IQ가 좀 낮아요 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라. 당당하게 들고 있네. 그래, 그 자신감도 좋다. 그래서 확인을 직접 일단 기계적인 수치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응? 쌤 먼저 확인해 볼게. 쌤은 146이 나왔다. 3이다 3. 한 번 해보자. 6이다 6. 올라봐야 그게 그건데 이 학생은 이 기계적으로 재는 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쌤이 IQ 테스트 문제를 하나 내줄게. 달력에 보면은 1월 달처럼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9월 달처럼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다. 그러면은 28일 있는 달은 1년 중에 몇 달이나 되겠노? 2월 달. 2월 달? 야들아, 야야. 1월 달에 28일 없나? 3월 달에는 없나? 1년 12달 다 있다. IQ 6이라는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비교적 정확한 거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학생. 24가 나왔네. 근데 얘 좋단데 옆에서 오.
그래도 6보다 낫다고 여자친구 5 좋아한다. 24니까 문제가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지? 미워, 미워, 미워. 이 여섯 글자를 네 글자로 줄이면?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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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를 네 글자로 줄이라니까 미워, 미워 이런다. 그 한 개를 어떻게 할래? 미워, 미워, 미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잖아. 셋 다 미워, 아이가. 학생? 오, 120이 나왔다. 오, 우리 반에서 최고의 수치일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재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IQ가 높게 나왔으니까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가야 되겠지? 1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참새를 사정거리 20m 총으로 쏴서 잡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앞으로 가서. 어? 앞으로 가서. 아니, 100m 전방에 쏴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 총이 80m 짜리잖아. IQ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IQ 150 이상이 가입한다는 이 멘사 클럽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래?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을 쌤은 믿는다. 자. 자,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 2, 6, 괄호, 9, 11, 13. 아는 대로 얘기해봐. 자, 이게 또 IQ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 못 맞추면 자기가 일대일해 보일까 봐 얘기를 못한대. 자, IQ, 어이, 3. 얼마? 숫자 뭐? 모르겠네. 몰라. 당연하지, 3은 모른다. 자, 26, 어? 8. 자, 120은? 120도 몰라. 또 아는 사람? 정답은 뭐냐면은? 7이다. 왜 7이냐면은 이거 TV 채널이다. TV 채널. 뭐 AFKN이고 이건 교육 방송이고. 이 7을 모르니까 이 7이 굉장히 중요한 7이거든. 왜냐면은 복서 클럽 채널이 바로 이거잖아. 이걸 모르니까 채널을 여기 틀었다가 여기 틀었다가 하면서 왜 텔레비 재밌는 거 안 하나 이런다. 여기 틀면은 재밌는 게 다 나온다. 알겠지? 근데 IQ가 높은 사람보다도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고 쌤은 감히 얘기를 한다.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들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증가시켜주는 거다. 쌤은 그래서 평소에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쌤은 집에 밤늦게 들어갈 때 와이프가 깰까봐 조심조심 조용히 소리 죽여서 들어간다. 그래서 침대에 싹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당신이야? 그래. 그거를 선생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본단 말이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부 교문 들어오다가 학교 앞에 그 게시판에 적어놓은 거 다 봤지? 네. 우리 반 아들은 귀신이 돼, 귀신. 얘기 안 해준 것도 다 보고 다 알고 다닌다. 우리 학교가 오늘로서 폭력 없는 학교 100일째를 맞이하게 됐단 말이야. 몇 번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어떤 아가 선생님 100일 좀 하셔요 이렇게 했다가 100일 동안 정확 맞을 뻔했잖아. 요즘 말이야 이 학교 폭력, 학원 폭력 이거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이게 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인성 검사를 한번 해도록 하겠다. 선생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라, 알았지? 자, 닭고기를 먹을 때 날개를 먼저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아들은 요주의 인물. 날라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다음, 닭 다리를 먼저 먹는 사람. 아주 얌체다, 얌체. 딸랑 두 개밖에 없는 거 그걸 먹다리. 다음, 닭똥집을 먼저 먹는 사람. 없나? 아주 성격이 좋고 뒤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다음, 목이나 머리를 먼저 먹는 사람. 있나? 있나? 학생, 공부는 일찌감치 포기해라. 또 하필 닭대가리를 좋아하는 그래. 어? 전달사항이야, 전달사항. 남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깨끗하게 좀 써라. 여학생 화장실도 얼마 전까지는 거울에다가 입술 자국 찍어놓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아줌마들이 그걸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노. 그래서 쌤이 여학생들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직접 아줌마들이 변기 닦는 걸레로 거울 닦는 걸 보여줬더니 다시는 그 짓 안 하더라. 오늘은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응급처치법이란 뭐냐면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임시적으로 행하는 처치를 말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응급처치를 알고는 있지만은 막상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쌤이 옆반에 가가지고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어떤 아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 윗옷을 올리고 배부분을 만지면서 할매의 손은 약손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고 그다음 곧바로 119나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포 소방서에서 소방사님 한 분이 나오셨다. 우리 조광자 소방사님 박수. 자 우리 그 담당 작가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미인을 섭외를 했다. 선생님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까이 오는 순간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다. 아, 선생님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네.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일단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네.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직접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뭐 제가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마네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뭐 말 못하는 마네킹보다도 제가 그래도 훨씬 더 실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네킹을 준비했거든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죠? 네. 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 마네킹이 준비됐는데요. 아 마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네킹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소방사님 고집 세네. 일단 환자를 끄집어냈으면 안정을 취합니다. 이렇게 네. 안정을 취하고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네 그죠? 네. 한 손은 이마를 잡고 네, 한 손은 턱을 듣고 네. 이렇게 기도 유지를 해줍니다. 네. 턱을 들어 올리고 네. 이 손가락으로 코를 막은 다음에 네. 입을 벌려서 선생님 잠깐만 이게 지금 목이 굉장히 쫄려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좀 벗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환자가 네. 네. 이 벗기를 거부하나요? 예. 예. 그럼 그냥 드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한 손은 이마를 누르고 한 예. 손은 턱을 잡고 네.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아, 목을 뒤로 그런 제쳐서? 다음에 예. 코를 잡은 다음에 예. 입을 벌려서, 벌려서 예. 밀착시킵니다. 예. 밀착시킨 후에 예. 하고 아. 깊게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나? 혹시 여기 누워서 해보고 싶은 사람 있나? 그건 안 되는 말이다. 쌤도 안 되는데 되겠나? 그리고 우리 또 요즘 등산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렸을 경우에 또 응급 상황. 예. 예.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물렸다면 이 압박점을 예. 심장 가까운 곳에 잡고 갖고 계신 벨트나 끈으로 예. 묶어주면 됩니다. 아, 피가 통하지 않게? 예. 예. 그런 다음에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산을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뱀에 물릴 염려는 없는데 꽃뱀에 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112에 신고하십시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우리 정보를 주신 마포 소방서의 조광자 소방사님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반 학생들도 올 여름 안전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 수업 끝.